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솔로로 돌아온 선미입니다. 오, 완전 다른 사람. 네, 원더걸스 해체 후 첫 솔로로 컴백한 선미 씨입니다. 3년 만에 발표한 솔로 타이틀곡 가시나는 원타임 출신 테디 씨와 공동으로 작업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가 직접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만든 곡들을 들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라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어머, 나 소름 돋았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되게 얼떨떨했죠. 왜냐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흥미를 가져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약간 놀라운 거죠. 24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보름달처럼 남다른 무대 퍼포먼스를 자랑했던 선미 씨. 이번 가시나의 포인트 만나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저격춤. 저격춤. 이런 딱 이렇게 춤 포즈를 하고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고 맞아. 그래서 장전하고 오? 빵! 와. 지난 3월 10년간 함께한 JYP를 떠나 새 소속사의 둥지를 튼 선미 씨. 3월 달에 제가 이제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했어요. 네, 네. 5개월 됐죠? 그렇죠, 네. JYP는 되게 엄청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근데 이제 메이커스는 이게 뭔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이번 컴백에 대한 원더걸스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맙게도 멤버들이 다 연락이 와서 응원한다고 응원해야죠. 너무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네. 소희도 이제 제가 보여줬어요. 너무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희 씨가? 네, 소희가 원래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래요? 네, 근데도 되게 좋다고. 어느덧 데뷔 10년차를 맞은 선미 씨. 이번 활동도 대박나시길 바랄게요.